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과 관련돼서 이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카디오플레지아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제 모니터링들이 이제 시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와 이 폐하 모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주입의 이제 균일성 그리고 어떤 유효성을 평가하고 이 최적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마이오카디알 모니터링 테크닉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런 모니터링 테크닉의 목적은 카디악 서저리를 받는 환자에서 적절한 이제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을 이제 보장하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안정성을 이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디오플레지아의 주입은 이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특히 심각한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 환자와 이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사용할 때이 적절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의 이제 어떤 분배, 이 디스트리뷰션을 이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은 이제 향상된 이제 결과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를 이제 보통 차갑게 콜드 카디오플레지아를 보통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이오카디움 내에 삽입한 하나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이제 서모커플 니들, 이쪽에 이 수술 중에 이 니들을 이런 벤트리클에 삽입을 해서 그이 니들을 이용한 이제 온도의 측정은 이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제 모니터링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온도를 해서 이제 온도가 15도씨 이하로 떨어질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마이오카디움의 온도가 15도씨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보통을 하고, 이 카디오플레지아가 주입이 될때 이제 이 온도에 따라서 이 마이오카디알 쿨링이 수행되고 이 적절한 카디오플레지아 도주가 이제 그 양이 이제 주입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의 이 도주 사이의 간격 역시 이제 마이오카디알 이 템퍼처가 상승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 서울대병원에서 사용하는 거를 봤는데, 이게 그 뒤로는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실제 이 마이오카디알 니들의 온도를 측정하는 니들을 삽입을 해서 이 온도가 상승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이상 15도씨의 이상을 올라가거나 이럴 때 카디오플레지아를 다시 주입을 하고, 그래서 다시 온도를 떨어뜨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서 이 온도가 상승되거나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되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제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오카디알의 이제 어떤 폐하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이오카디알 폐하 모니터링은 이제 온도 모니터링만큼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어올틱 크로스 클램프 동안 이제 마이오카디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측정은 이제 마이오카디움에 삽입된 작은 이제 pH 메터를 통해서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 블러드 이플란트의 측정이나 그다음에 직접 마이오카디알 pH를 측정해서 이제 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실험 그 어떤 연구 결과에서 이제 카디악 서저리를 받은 이제 19명의 환자에서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 블러드의 샘플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 폐하 모니터의 이제 유용성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 인터미턴트 웜 블러드 카디오플레자가 이제 안테그레이드 또는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로 이제 15분마다 주입되는 이제 인터미턴트 도주 동안 이 마이오카디얼 내 폐하와 PO2, PCO2의 변화를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카디오플레지아 도주마다 이제 마이오카디얼 pH가 이제 감소를 했고, 주입 이후 이제 각각의 추가적인 이제 이스케미아 사이클 동안 이제 pH가 점진적으로 이제 엑소틱하게 이제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엑소틱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는 그 이제 O2가 이제 전달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고, 이 저자들은 마이오카디알 이스케미아가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주입에 의해 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으며 이 아울틱 크로스 클램프가 연장되는 동안 이 폐하 모니터링이 카디오플레지아 주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줄수 있다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고, 이 폐하 모니터링은 낮은 pH 값에 바탕을 둔 결과를 이제 예상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이 서저리의 수행을 이제 변경할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연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